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이어서 계속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루 뛰었죠. 영상이 깨져 있었어요. 이거 가끔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2화를 하루 건너 뛰었다는 점 죄송합니다.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차고요. 그러면은 이제 물을 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다시 한다고 했잖아요. 예쁜 섹시한 상인 누나가 쫓아와요. 찾아와요. 안녕하세요. N. 어우, 섹시한 누나. 오, 야오. 가끔 제가 영업에 너무 열심히인 건 인정해야겠죠. 신경 쓰지 마세요, N. 아, 250원. 전 150원에 샀잖아. 오. 나는 150원에 샀는데. 땡큐. 250원에 사신 분도 계시겠죠? 기본 가구 작업대. 8번 누르고 이게 놓고 여기는 기본 나무 판자, 상자, 용광로, 모루, 농부의 작업대, 요리 냄비, 제빵사의 작업대, 오븐, 주스. 아, 주석이? 이걸 주석이? 짜는 걸 믹서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거 배틀 기본 가구 작업대 있죠. 건설 작업대, 화가의 이젤, 생선 그릴 많이 있죠. 결국은 나무 판자가 기본이 돼야 돼요. 지금 나무들을 우선은 다 판자로 만들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해 놓으면 알아서 되겠죠. 나무 판자 알아서 되겠죠 이거. 자동으로 하네요. 오, 자동으로 하죠. 뿅. 기본 가구 베이직 냉장고 횃불 이런 것들 있고요. 어쨌든 용광로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럼 구리 광석이 필요하죠. 오루 밀, 농부의 작업대도 있어야 되겠다. 밀. 어차피 밀 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고도 이제 하나 바깥에다가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C, 탭. 상자를 만들려면, 와, 20개나 들어가. 상자 하나 만드는데 20개 들어갑니다. 말도 안 돼. 용광로 만드는데 8개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구리 광석을 저번 시간에 좀 캐왔죠. 우리 이번 시간에 전투도 해야 되고 구리 광석 6개 있네요. 석탄도 2개밖에 없어. 커뮤니티 토큰 이거는 이제 척이 이쪽 가가지고 캐왔습니다. 여기 내려가시면 돼요. 내려가시면 여기 해변가 있죠? 해변가에 가가지고 이제 처음 때 캐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탐험 경험치가 오르고 여기 잡초 같은 거 있죠? 낫으로 해가지고 이 잡초를 캐면은 농업이 올라요. 농업 스킬. 그래서 지금 7레벨이거든요? 많이 올랐죠? 7레벨? 와우. 그래서 작물류 판매 가격이 올라갔고 금요일마다 농업 상점에서부터 푸른 장미 씨앗을 얻을 수가 있고 저게 뭔진 모르겠지만 씨앗 주머니 싸지고 레시피 나오고 양봉기를 할지 레시피를 할지가 우선 좀 궁금해. 아니 좀 그렇긴 한데 씨앗 주머니 5% 싸진다. 고유 레시피 올라간다. 양봉기를 해보죠. 양봉기 올리고 이제 물도 주고 물도 주고 이제 퀘스트도 완료해야죠. 시청에도 가보고
밀리 수아 저 그 그리고 재보급 그쵸? 밀 8개 5일 기간제이기 때문에 5일이면은 충분히 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 나중에 이제 정말 편해지는데 여기까지 언제 가지? 비 내리는 거? 지진 씨앗 제조기 이것도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스프링클러 같은 게 여긴 없을 거예요 스프링클러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막사에 가서 로지랑 대화도 해보고 이 게임이 좀 안 좋은 점 로딩 토피도 캐스트가 있으니까 무슨 일이야 공책 찾아달라고? 토피의 공책 토피의 공책이 어딨는데 그리고 저희는 지금 시청을 가야 돼요 그리고 막사 시청 가운데네요 시청 그리고 막사 여기네요 오케이 물음표 있고 물음표가 뜨네 토피의 책은 어디 있는데 여기도 퀘스트 있네요 느낌표 막사 퀘스트 선행인가? 막사 난방 퀘스트 지금 받았죠 토피 이렇게 뜨는구나 토피 공책이 어디 있는지 어찌 알아 내가 토피의 공책 선헤이븐 어딘가에 있는 토피의 공책을 찾아 먼저 시청을 가고 드래곤 물을 만져보기 시원한 물이 상쾌하네요 분수대에 명판이 붙었는데 뭐라 써있지 엘리엇의 축복이 당신을 비추기를 뭔가 플러스 4가 생겼는데 마력이 오른 것 같은데 이거 플러스 4 된 것 같은데요? 시청 뻔뻔뻔뻔 그 마법사죠? 루시아 북쪽 숲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오 군단 필요한 게 뭐죠? 채석장에서 아기들이 오니 문제를 키우고 있어요 용을 땅으로 유인한 다음에 포획해서 미끼 오 여기 또 섹시한 누님 있어 오 귀엽고 섹시하고 오 없다냥 괜찮다냥 키티가 허가증을 팔고 있지만 동물들은 키티 가게에 들러서 구입을 해야 해요. 아, 얘가 동물 관련된 그 NPC인가 봐요. 물고기를 캐가지고 아, 또 남쪽 선착장 가가지고 또 하나씩 다 이어지죠 이제. 물고기만 구우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냥 좋은 계획이네 냥 오케이 여기다 이제 농사 경험치를 얻는 것도 좋고 농사적으로 몰빵 탐험 레벨 5 탐험 여기서
커뮤니티 토큰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척을 먼저 찍었고요. 채집물이 뭔지는 모르겠어가지고 이거 해보죠. 뿅 뿅. 아, 곡괭이를 사용해가지고 배치된 장식을 옮길 수 있구나. 선물하기. 남쪽 부두에서 피터 만나기, 막사 대화하기, 뭐 이렇게 있죠. 우선 퀘스트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키티 그리고 막사, 그 다음에 여기 가서 퀘스트 사라졌네? 여기 있네요. 여기로 갔네? 아, 토픽과 했는데? 여기 일로, 얘가 일로 옮, 아, 사람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이동하면 나도 이동, 아, 이동해야 되는구나. 막사! 컴온요! 노무님, 잠깐 시간 되세요? 자, 이 검을 들고 허수아비에게 다가가세요. 다섯 번 휘두르세요. 나 검. 6번. 둘, 셋, 넷, 다섯.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둘, 셋. 점프하는 동안 허수아비 새벽하게. 우와, 우와, 우와. 원거리는 어떨까요? 석궁으로 허수아비를 5회 타격하세요. 써있죠? 여기, 여기 퀘스트 느낌. 여기서 슉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단 하나만요. 오, 뭐니 뭐니 해도 우선 초반에는 검이죠. 이렇게 막사에 있는 로지와 대화하기. 어이저저저 하죠. 고마워요 로자. 됐어요. 이렇게 해서 퀘스트 끝났고. 오, 토니아 전 군단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훗 튀어. 그 다음에 남쪽 가서 낚시해볼까. 낚시? 낚시 퀘스트를 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NPC 여기 막사. 오른쪽이다. 야, 일로와. 야, 서 나다니엘. 원하는 게 뭐야? 석탄 10개가 필요합니다. 오, 석탄 10개 지금 못 구합니다. 오늘 밤이면은 이제 PM 광산 가야 돼요. 아니면 돈 주고 사든가. 지금 당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기간제가 없기 때문에 석탄 10개 구하기 힘들어요. 밀수와 퀘스트 하면은 바로 이제 완료가 될 것 같은데. 리암. 와, 할 거 많다. 나다니엘, 준. 토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터. 피터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가봅시다. 빠밤. 이벤트가 또 진행이 되죠. 얘가 피터인가? 피터. 피를 물고기를 잡는 데 필요해요. 낚싯대가 없어요. 오, 땡큐. 그럼 나 물고기 낚는 것이 되게 목적이지. 한번 해볼까요? 낭비할 시간이 없어 보이는구만. 이젠 내가 쉬고 있으시오. 기본 낚싯대. 피터. 당신 할 수 있어요 피터. 던져. 어, 뭐야,
오. 다시 도망가고요. 여기 낚시 걸린 거 보시죠. 얘가 낚아서 주나 보구나. 여기 그쵸? 제가 낚는 게 아니네요. 어차피 낚싯대도 저한테 줬을 거예요. 이게 뭐지? 오! 콘! 뭔가가 지금 늘어났어요. 체력이 늘어났나? 아, 그 쟤들 못 봤네. 어쨌든 늘어났고요. 이제 낚시해볼까요? 오, 후! 낚시하는 법을 체득을 해야 됩니다. 초반에 낚시로 돈을 벌기 때문에. 낚이지 않는 거야? 그런 거야? 야! 야! 여러분,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한번 싹 다 진짜 다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주스면 돼요. 해초라든지 이런 것도 주스면 됩니다. 저거 아마 팔면 또 돈 될 겁니다. 돈 될 거기 때문에 가고 이제 다시 저희는 키티 어딨니? 여기 있죠 키티? 계속 얘가 움직여요. 시간이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키티한테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키티가 여기 있죠. 귀여운 키티, 섹시한 키티. 하이. 안녕히 다냥. 내일 다시 와달라냥. 좋아요. 경험치 얻었고 농사 경험치 했다가 몰빵. 옹 하트. 이게 지금 하트죠. 이거 캐서린이다. 오, 선물 주기 하는 게 있죠. 다음에 만나요. 됐고 내일 키티 방문하고 석탄이 문제인데 이제 언제 하면 날 잡고 또 제가 또 노가다를 해야 되겠죠. 노가다는 이런 게임은 언제든지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게임 좋아하시는 분도 치고 노가다 못하시는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용광로랑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아니면 지금 좀 가가지고 광도 좀 채굴 해볼까요? 석탄도 채굴 해야 되니까 석탄이 두 개밖에 없고. 아니면 여기 지금 우리 퀘스트가 더 있을까? 점프 100번 열기. 이봐요. 오늘 밤 특별한 날을 위해 매콤한 햄버거를 만들고 싶어요. 문제는 아주 맵디 매운 슬랩소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해변에 있는 몬스터. 해변에 몬스터 어디 있어? 난 모르겠다, 야. 사파이어. 사파이어가 이거예요. 채광 쪽 가보시면은 이거죠, 이거. 5% 확률로.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안 찍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까워라. 6시 40분 지금 가봐야 잠도 못 잘 것 같은데. K 전투 화영구 마법 소모 3 민첩성. 와우, 화염구를 할까? 마법을 쏴볼까요? 검이냐 마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검과 도구 공격 속도가 모든 공격의 피해량이 1, 2, 3이 증가되는 게 센 건지 안 센 건지는 모르겠네요. 화영구? 화영구 해. 단축키 8을 주문 슬롯을 왼쪽 클릭하여
큐. 아, 이쪽 클릭하여서 화형부를 놓고 여기다가 큐. 와우, 뭐가 지나가긴 했죠 여러분. 저는 마법사잖아요. 캐릭터가 마법사를 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법을 배워야 되고 여기다 놓고 우선 난 이 정도 판매 가격이 써 있구나. 판매 가격이 그냥 딱 나오네요. 불가사리 72원. 오, 만화 채워주는구나. 오, 하나당 160원이라는 얘기인가? 아니네, 10원이라는 얘기. 총 가치구나. 판매 가격이 72원이 4로 나누면은 얼마야? 18원? 어, 18원이고 32. 전체 가격이 나오네. 전체 가격이. 와, 225원이면 이거 그린루트 씨앗 은근히 하나당 1원이고 하나당 3원이고 연잎성게 조개 어쨌든 350원이면 충분하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힐링 게임, 정말 힐링 게임 또타듀밸리. 근데 그거와는 좀 약간 의미가 좀 틀려요. 마법도 쏘잖아요. 와우, 마법 쏘는 게임. 획득한 금화 650원. 퀘스트도 있었기 때문에 650원. 그래서 지금 1347원이 저한테 있고요. 키트한테 돌아가서 퀘스트 진행을 해야 되고요. 어, 야야야! 야, 이 자식아! 야! 야! 야, 귀여워서 참는다, 이씨. 어. 내일! 내일 수확할 수 있다고 뜨죠? 아니, 귀염둥이 내가, 어? 내가 귀여워서 참는다, 내가, 어? 아. 이거 하나당 비쌉니다, 여러분, 씨앗. 하나당 40원인가 그랬잖아요. 비싸요. 마법을 하기 전에 좀 스프링클러도 하나쯤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는 게 좀 아쉽네. 내일 채취하게 되면은 되고요. 네, 왔죠? 뭐 퀘스트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하니까요. 그냥 계속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마을 구석을 탐험하는 모습이 오늘 흥미진진했어요. 루시아. 온 것을 탐험했다 하는 식량을 채집하는 거 잊지 마세요. BJ 야생 세계와 싸울 때 에너지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뭐 주죠? 와우, 베리. 베리도 받고. 만화. 만화를 내리고 이런 거 먹어가면서 다니면은 되겠죠.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판자 나무도 이제 열심히 또 녹아다 해야 돼요. 아, 만들고 상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아, 이렇게 만드는구나. 용광로도 이제 만들면은 구리광석 있어야 되고 우선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급하니까 그 상자를 밖에다 놓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하면 되고, 농부의 작업대도 있어야 되고, 요리 냄비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할 수 있으니까. 설탕 있어야 되고, 설탕은 사야 되겠다. 돌 50개. 이런 것들 다 만들어야 돼요, 다. 결국은 전부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상자 있네. 여기서 만들걸. 상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 놓고 이제 이런 것들 싹 다 놓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굿. 상자 더 만들고 더 만들고 더 만들고
또 뭐 만들고 있지? 아, 냄비! 요리 냄비에서도 뭐가 있는지 좀 보는 것도 좋죠? 밀린 수확은 내일 하면 될 것 같고. 오케이, 추워! 추워! 가만요! 여기는 작업하는 곳. 요리는? 요리는 여기서 하자. 후. 와. 요리 냄비. 치즈. 토마토 옥수수 하면은 체력 15에 만화 30. 다음을 적당히 제공. 공격 피해. 달걀도 필요하고 아마 좋은 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 가장 좋은 거. 간단하면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야, 이거 만화 많이 찬다. 이 게임은 아마 만화가 많이 차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블루베리 양상추. 블루베리 양상추까지. 어,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노가다도 열심히 해야 되고 최강이 나오면 열심히 해볼까. 석탄도 캐야 되는데 어차피. 어쨌든 키티한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지금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겠죠? 아마 퀘스트 내용이 양상추 6개 지금 못해요. 아, 800 와. 와. 그러니까 퀘스트를 뭘 줄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모아둬야 돼요, 진짜. 완두콩. 완두콩 4개면은 이렇게 주는데. 지금 못한다는 거. 잠깐만. 아, 안 팔 거예요. 농업 성적. 금요일마다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뭘 팔고 있나요? 씨앗 팔고 있죠, 씨앗? 초코베리 씨앗. 많다. 봄 허수아비. 농작물을 훔치려는 봄 해충을 쫓아내기 위한 허수아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네. 이런 젠장. 파란 장미를 준다고 했죠? 금요일마다 오면은? 어, 써있다. 12일. 와, 상세하게 잘 써있구나. 여기 와서 사면 되겠네요. 괭이. 괭이 얼마야? 28,000원? 미스리 물뿌리기 얼마야? 4만원? 많다. 많죠? 어, 많네요. 여러분 가다가 여기 상점이 보이길래 여기요. 여기 이쪽 가다가 상점이 보이길래 이 렉스라는 분한테 말을 걸어봤더니 구리광석도 팔아요. 철광석도 팔고 석탄만 안 팔아요. 나쁜. 철곡괭이도 3,500원에 팔고 있고 구리곡괭이도 800원이고 루비 사파이어. 사파이어 여기 있네요. 아까 보상이 천 얼마였어요. 근데 300원에 그렇게 구할 수가 있고 구리열쇠. 1층에서 10층에 있는 문을 여는데 사용됩니다. 이거 600원에 살 수가 있네요. 1층에서 10층 6,000원. 빨리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나중에 되면 돈을 정말 쉽게 벌기 때문에. 여기 있다는 거. 그럼 여기도 그럼 뭔가 있겠죠? 뭘 팔고 있나요? 세뇌, 무거운 세계 미스리 세뇌, 모험의 증표, 공격 피해 2, 초당 0.1의 체력 회복, 구리 반지, 주문 공격, 주문 피해, 전투 레벨 5 필요, 철검, 전투 레벨 10 필요, 부의 증표. 어, 2,000원짜리 하나 있네? 모험의 증표. 이건 뭐고 이건 뭐야? 똑같잖아. 빛나는 반지. 광원. 어, 키티 온다. 키티. 어, 말 걸고요. 고마워 키티.
뭘 도와줄까요? 잘 됐다냥. 뭔진 모르지만 후딱후딱. 뭐지? 키트의 집 밖에 꽃에 물 주기. 이거 하고 하이 썰런. 여기서도 아마 뭐 같은 것을 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요. 으아! 제게 자네가 낚시를 하러 간 사이에 자파 상점에 드래곤 더스 주문해뒀네. 아 진짜 귀찮게. 여기다 이제 무조건 농사 쪽으로 몰빵을 하고 자파점 갔다 오면 되고. 자, 이제 대장장이 vs 아기 드래곤 물론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했던 이거였어? 이걸로 돼? 어? 저기 있다! 머리 숙여 농부 양반! 야 상자가 작잖아. 이제 어떻게 하죠? 오 당신은 양고기라 생각하지만 그가 들고 있는 방식은 먹고 몽둥이처럼 보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 새끼 형이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점심식사인데 버리면 안 되잖아요. 눈빛 눈눈눈그 이 탱글탱글한 눈동자에 네가 어쩔 수 있을까? 용도 길들일 수 있을까? 역시 너는 선택당한 거야. 됐어요. 뭐야 이게? 돈을 선택할까? 돈! 이번엔 돈을 선택하겠어. 남은 휴식 시간을 즐기기. 남은 하루는 편히 쉬면서 휴식을 취해야 되겠어.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탐험은 우선 공중토약. 날카로운 토끼 이거 하죠. 추가 채집 됐고 이제 농사도 양봉가로 계속 쭉 가볼까요? 고유 레시피 양봉을 해야 되는데 양봉하기가 지금 제 상황에서는 약간 힘들죠.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재밌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제 이게 한글이 되니까 정말 이 게임이 재밌어지네요. 정말 재밌어지네요. 어쨌든 자 오늘이 아니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